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%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.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잠정 수출액은 25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.5% 줄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조업 일수는 작년보다 1.5일 많았지만 조업 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은 16.2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. 같은 기간 석유 제품은 40% 줄어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승용차와 가전 제품이 각각 36%와 15%가량 줄어들었습니다. 나라별로는 중국이 19%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, 그 다음으로 일본과 유럽이 각각 16%, 14% 하락하는 등 주요 수출국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.